안녕하세요. 아트알입니다. 오늘은 미술 크레용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우선 A4 사이즈 크기의 페이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필압에 따라 약하게 칠하면 연하게 색이 나오고요. 강하게 하면 진하게 나옵니다. 한 선 안에서 필압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굳이 투명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명암을 나타내기 쉬운 브러쉬입니다. 이번에는 겹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색으로 여러 번 겹쳐보겠습니다. 우선 한 번, 두 번째, 겹쳐진 부분이 보이시죠? 세 번째, 네 번째. 겹쳐지기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기공이 있어서 다른 색으로 했을 때도 밑에 있는 색을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기공이 커서 아래의 색이 보이게 됩니다. 이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술 크레용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은 찻잔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밑에 약간 층이 있는 찻잔입니다. 역시 기공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둔탁한 느낌의 일러스트를 그리기 좋을 것 같아요. 낸도야, 여기서 뭐해? 낸도? 여기서 잘 거야? 민도야, 그래, 자요. 보들보들합니다. 그림을 마저 그릴게요. 힐링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손잡이를 그릴게요. 여기 부분을 우선 파란색으로 그려주고요. 그림자가 있는 데는 좀 더 진한 파란색으로, 남색이겠죠? 이렇게 명암을 나타내서 약간 입체감을 줍니다.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엔 노란색 무늬가 되어 있고요. 약간 명암을 주겠습니다. 디테일한 건 이따가... 은도야. 그림 그려야 되는데 나. 꽃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꽃을 그려봅니다. 위층에는 분홍색 꽃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안쪽에 수술 모양도 넣어주고요. 컵과 같은 색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테두리 부분도 손잡이랑 같은 색으로 그려줍니다. 명암을 회색으로 살짝 넣어줄게요. 찻잔에도 꽃무늬가 있어요. 무늬를 하얀색으로 빛이 비치는 곳에 명암을 살짝살짝 줍니다. 위쪽 컵 라인도 그려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손잡이도 옆 라인에 회색으로 그려줍니다. 밀크티가 담긴 티컵을 만들어봤어요. 미술 크레용 브러쉬는 기공이 크기 때문에 세세한 일러스트보다는 좀 투박한 느낌의 일러스트를 그리기가 수월합니다. 낸도를 그려볼게요. 낸도 손을 살짝, 그리고 눈과 코, 입도 같이 그려줍니다. 티타임에 눌러온 낸도예요. 아까 전에 저 그림 그릴 때도 눌렀죠? 밑에 그림자도 그려줍니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고요. 볼터치도 넣어줄게요. 그림자 명암을 그려줍니다. 위에 빛이 비친 부분을 하얀색으로 살짝살짝 넣어주세요. 동글동글하면 더 이쁘게 나오겠죠? 라인을 정리해줍니다. 하얀색으로 빛이 비치는 곳을 좀 더 꼼꼼하게 그려주세요. 미술 크레용은 좀 투박하긴 하지만 명암 작업을 할 때 좀 더 특색이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잘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진한 색으로 어두운 부분을 그려주세요. 너무 세게 그리지 마시고 약하게 살살살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완성됐어요. 미술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